룻기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룻기서 앞에 있는 책은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여러 가지 흉년이 있습니다. 내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급합니다. 늘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덜 갈증을 느낍니다. 오기 마릅니다. 외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이런 어려움,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집안 식구들,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다 모든 것은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흉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가 기록되는 성경 배경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사기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룻기라는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사시대 때에 다시 말해서 룻기가 배경되고 있는 이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각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있는데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은 또다시 추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를 길을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를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들을 목 마른 인생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게 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폭염 속에 그들이 견디지 못할 때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이 민족 전체를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밤에 추위와 싸울 때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땅 한 평도 자신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땅을 다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그들은 세상에 온통 자기 것 같습니다. 기름진 땅에 곡식을 씨앗을 뿌린 대로
추수가 되고 수많은 물건들을, 물질들을, 재물들을 걸고 먹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살만합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받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지금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이 시대에 그대로 똑같이 적나라하게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그대로 이 시대를 조명하고 계신다는, 오늘 저는 제 스스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다면 단 몇 마디라도 인간의 생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배경에 보게 되면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만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만해 버렸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왕을 버려버렸다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렇게 직접 가장 가슴 아프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 그 더 이상 간섭받기 싫어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내 가정이 어려웠을 때는 밤낮없이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전에 그 기도하던 어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건강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주변에 돌아보니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귀찮게 교회 가서 왜 예배를 드려? 시간 그렇게 뺏기는데 왜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 형식적이라도 고리를 걸어놓습니다. 한 발 정도는 교회 안에 발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발을 빼버릴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성도의 신앙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은혜는 메말라 버리고 말씀이 한 달, 두 달, 무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개월이 장기간 계속 넘어가다 보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믿음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부자야.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다. 그렇게까지 무슨 열심히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니?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돼. 이런 형식주의적인 형식주의자 이런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많이 배워서 나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 많은 세상 것을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버리겠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토한다는 게 뭡니까?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지적이지만 우리는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느냐? 이 사실에 와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있던 신앙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생활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에 이렇게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이 네 것이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영원을 거둬가버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시험 닥쳐나는데 기도하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문제 오기 전에 네가 잘될 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잘 나간다고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환난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계속 다람쥐 쳐박게 돌듯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눕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 때에 그 땅에 흉년이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란 말은 잠깐 갔다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머무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룻기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10년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떡의 집인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교회를 말씀합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타락한 시대에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하나님 집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 어디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원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되어서 태우실 때에 노시라는 사람이 도망칩니다. 소돔 고모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 부인은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때에 굴 속으로 피신에 들어간 롯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은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경범 사위가 있었습니다. 미리 예비된 예비 사위가 있었습니다. 장성한 처녀 둘이 굴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처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젊은 이 두 처녀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술병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귀금속이나 어떤 장식물을,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황급하게 도망쳐 나오는데 불타는 소돔을 빠져나오면서 들고 나온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이 술을 아버지한테 마시게 해서 두 딸이 할 말이 우리 동침하자, 그리고 자손을 가지자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큰 딸을 통해서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럼 모압의 출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술과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음란의 도시입니다. 온갖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세상이 왜 좋습니까? 거기는 즐기는 곳입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전부 육신의 것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이곳으로 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떠나갔을 때 사사기 1장 2절은 이 가정에 가족이 4명이었는데 4명 이름을 하나님 낱낱이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밝히실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그 가족 전체를 밝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떠나간 사람입니다. 떡집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를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발하시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고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이런 사람을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갔을 때, 네가 나를 떠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예상하고 있느냐? 그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멜렉의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뜻입니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엘리멜렉은 평소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흉년이 왔을 때 그런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늘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환난이 흉년이 올 때 까마득하게 오늘 엘리멜렉 이름은 그대로 그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옴이란 그 안에 이름이 있습니다. 나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오늘 모압으로 갔을 때 그 이름 바꿔집니다. 룻기서 1장 20절은 마라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괴로움, 고통, 쓰라림입니다. 전부 기다린 것은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픈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쉽게 그렇게 무너지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너를 무너뜨리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년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난 후에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베들레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년이라는 아들은 두 아들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 관습은 맏아들이 이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앞에 이름을 맏아들 이름을 쓰는데 말년은 질병이란 뜻입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둘째 아들 기련이란 이름은 파멸하다, 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오미는 10년 모압 생활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자신의 집안의 남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가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집안에, 망해버린 집안에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돌아가 봐야 사람 한 사람 반겨줄 사람 없습니다.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기거해야 될지 모릅니다. 누가 복량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는 늙고 있습니다. 청춘은 다 이제는 젊은 날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데 그 사람의 며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며느리가 계십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며느리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는 바로 누가 같은 며느리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며느리를 세우는데 그 며느리가 평소에 몰랐는데 이 며느리가 축복 덩어리였습니다. 복덩이였습니다. 나오미가 떠나갈 베들레헴으로 떠나갔는데 이 모압 두 여인 가운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이고 작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압 사람이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유대 지방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이 불륜에 타락한 이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시작부터가 대단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불행의 씨앗, 저주의 씨앗을 모압으로 보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자신의 며느리들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따라와야 아무 소망이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 들어가면 고생밖에 할 것이 없는데 오르바에게 루제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중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4절을 보면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붙쫓았더라 이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바크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결사적으로 매달리다 뜻입니다. 그러면서 왜 매달립니까? 단순하게 효도하기 위해서 가나요? 가장 근본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루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나 모압 여잔데 분명히 유대 지방 가면 나 돌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모압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베들레헴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순교할 만한 신앙생활을 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끼니를 이어 찢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밭에 추수가 끝났을 때 이 루시 며느리가 다른 사람 밭에 다니면서 추수 끝난 후에 이삭 줍습니다. 보리삭 줍어서 시어머니 복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시는데 바로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있게 했던 바로 다윗의 조상 루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은 국모입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게 한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적극적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주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저주받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어요. 사람들이 나 무시해요. 나 어느 것 하나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 누가 같은 여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여인이 베들레헴 갈 때 내가 베들레헴 가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왕족 가문의 자손들이 태어날 거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너무나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순격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다윗 같은 가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루시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문을 루스의 가문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왕이 되었나요? 솔로몬 계속해서 왕족 가문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에서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명문 가문 만드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오로지 그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범사를 지금은 힘들지만 다 형통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누가 같은 자리에 설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